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의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합니다. 앞으로 이 행사가 대한민국 법률 수준과 입법 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. 앞으로도 국회에서 구하는 법학자 회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입법에 대한 분석 이없이 법을 만들면 부품은 자동차가 중요하다. 국회가 좀 책임을 지고 입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22대 때는 좀 협치라는 이름으로 그 이상으로 가는 노력 맞죠? 이런 것들이 우리가 22대 때는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국민의 삶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